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자는 화성의 물의 존재를 일러스트레이션 증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예증을 통해서 일러스트레이션 예증이죠. 예증을 통해서 저자는 화성에 물이 흘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 변형에서 저자가 런 오프 채널을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투 일러스트레이트죠. 뭘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요. 그렇죠? 화성에 리퀴드한 워터가 한때 존재했다라는 것을 그쵸?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든 거죠. 다 써죠? 안 써줘도 되지? 온 마스 이러면 돼요. 온 마스 여기 들어가고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일요일날 하고 월수금 다음 주에 하면은 겨우 마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겨우 못 마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할게요. 못 마치면은 마칠 때까지 해버리면 되잖아. 다음 주 끝나면 그치? 아무튼 맞습니다. 다음이 뭐예요? 아 문제 읽어야죠. 문제 문제가 그렇죠? 자, except네요. 아닌 거래요. 다음 A, B, C, D가 언급되었대요. 원인으로서. 뭐야, 이거, 씨. 이거 아니지. 이거 문제지. 그 다음 문제 봤어. 자, A번은 띠너를 띠커로 바꾸세요. 그죠? 한때 더 두꺼웠다. 맨 마지막에 있죠? 그죠? 강 시스템은 마스는요 한때 지구의 강 시스템과 클로즐리 리젠브죠. 이렇게 클로즐리 리젠브이라고 쓰고 있죠. 본문에 끝에서 여섯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3번 프리시피테이션 중요하다 그랬어요. 강우량, 비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든 물의 종류를 다 합쳐서 강우량이라고 해요. 물이 아래로 떨어지죠. 그쵸? 낙하. 떨어지면서 굉장히 빨라지죠. 촉진. 계속 떨어지면 달 사이즈 침정. 다 알아야 돼요. 프리시피테이션. 해봐. 할 필요 없죠. 하나 떨어뜨리니까 생각나겠죠? 있어요. 그래서 뭐 강우량 물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10번이고 뭐가 있냐면 어떤 흔적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유기물이 아니라 롱건 리버에 대한 흔적이 있는 거죠. 그쵸? 롱건 리버스에 대한 흔적이 있는 거죠. 이렇게 다 써놓고요. 다 미국에서 사막한가? 블랙데스네요. 얘가 아니라 이것도 할 때 좀 있는 문장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 귀가 너무 안 보이죠? 그치? 좀 잘라놓고 가야 돼. 이러고 갑시다. 그럼 됐죠? 올리면서 감으면 되니까. 저도 이제 중요한 것들이 좀 있어요. 앞에 앉으니까 공 잘 되죠? 못 말려면 내 것도 먹고. 자, 블랙데스, 흑사병, 어버니 플래그가 전염병이고 동사로 쓰이면은 전염병이니까 괴롭히다고 그렇죠. 자 그러면
항상 가로 열고 닫아야 돼요. 이렇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동격이죠. 뭐 썸 테스트라고 그러죠. 썸 테스트 흑사병은 스웩트 수입의 과거 분사형이죠. 휩쓸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 유럽 전체를 1347년부터 1350년까지 유럽을 통과해서 확 휩쓸어버린 거니까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그런 게 썸페스트고요. 자, 이게 스템 하면은 줄기니까, 그치? 스탬프롬 하면은 어디에서 비롯되다, 기원이 되다,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서 생겨나다라는 뜻입니다. 흑사병은요, 중국하고요, 중아시아에서 생겨났고요, 앤드 세모요. 흑사병이 생겨난 건 능동이고요, 퍼져진 건 수동이에요. 지가 알아서 퍼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퍼트린 당한 거네요. 에이즈 같은 경우도 풍토병이었잖아, 우간다에서. 그지? 막 있는 풍토병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퍼져 나가진 거잖아. 우간다 하고, 우간다에서. 전 세계에. 자, 그래서, 퍼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수동태라고 바위가 가르쳐 주네요. 상인들에 의해서 뭘 따라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퍼져진 겁니다. 그건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말해요. 대리하라고. 이 얘기는 뭐예요? 객관성을 유지하는 장치.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기는 속 빠진 거잖아. 그래서 전수동태가 중요한 겁니다. 플래그가 가져와 졌다예요. 이때 투도 유명하죠. 저 브링 A to B, A를 B로 가지고 오다잖아. Take는 가지고 가다. 그치? 잉글랜드에 가지고 왔어요. 됐죠?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잉글랜드로 흑사병을 가지고 온 거네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이전에 감염 당했던 사람들이죠. 그쵸? 어디에서? 유럽 본토에서 감염당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영국으로 흑사병을 가지고 온 거네요. 거리는요, 필시. 아, 이 단어 중요해요. 무조건 외우고 가야 됩니다. 불결함이에요. 불결함. 거리는 더러웠습니다. as, 왜냐하면 모든 종류의 동물과 인간들이 살았기 때문에 나란히 사이드 바이 사이드, 그리고 풍부한 기생충을 가졌기 때문에 거리는 더러웠어요. 자, 여기서 다시 갑시다. 카인드가 있고요, 소프트가 있고요, 타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오브가 나오면 반드시 무관사 명사를 써야 돼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건물이든 가상명사라 할지라도 무관사 명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얘하고 얘하고는 수일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수일치. 소프트에 S 붙었죠? 그러면 애니멀에도 S 붙이고 휴먼에도 S 붙인 거죠? 관사는 절대 쓰면 안 되고. 하여튼 자, 그래서 써 커뮤니커블 형상 패치하세요. 얘가 이제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컨테이저스죠. 컨테이저스 지어스 전염성이라는 뜻이죠. 전염성 위에서 우리 임팩트 나온 것 같은데 임팩티드하고 똑같은 거죠. 어디 있냐? 아, 여기서 임팩티드 이렇게 해서 화살표 내리면 빈칸 추적 충분히 나오죠. 논리 문제로. 자, 이러한 질병은요 쉽사리 퍼졌습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는, 그런 조건은 위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따닥따닥 모여 살고 기생충도 많고 더러운 조건에서는. 그치?
ER하고 estimate 추정된다예요. 그러니까 estimate는 명사로 쓰이면 뭐야? 견적성. 그러니까 대충 평가하는 게 estimate입니다. 정확히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절을 목적으로 취했으니까 또 절수동태예요. 사람들이 추산하기를, 그쵸? 추산하기를, 대충 평가하기를. 이러한 팬데믹, 에피데믹. 팬이 붙으면 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퍼져나가는 거죠. 전염성. 그죠? 이러한 전염성. 그러니까 전염성 질병이고요. 흑사병이죠. 죽였다. 뭐 사이를 죽였어? 3분의 1과 반 이상 사이를 죽였다. 영국 인구의 주민, 파퓰레이션은 주민이란 뜻도 있어요. 인구만 알지 말고, 개체만 알지 말고, 주민의 반 이상, 그리고 3분의 1, 그리고 반 이상을 죽였다. 그냥 엄청 많이 죽였다는 얘기예요. 가장 즉각적인 결과는 사람들이 경험한, 뭐한 이후에 흑사병이 강타한 이후에 번영한 국가를 보자. 가장 즉각적인 결과가 뭐냐? 그러니까 이 흑사병이 딱 들이닥치고 나서 가장 즉각적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람들이 경험한 일인데, 뭐한 이후에 흑사병이 번영하는 국가에 강타하고 나서, 그것은 바로 대이하였다. 그럼 대를 썼으니까 완전한 문장 나오겠죠? 질병이 그 개체 안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그 뭐야? 디크리스 감소네요. 인구의 감소가 이렇게 읽어야겠죠. 주민의 감소가 뭘 일으켰냐면 노동력의 고갈을 일으켰대요. 좀 심각해지네요.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장난을 치네요. 흑사병이 일어나서 인구가 감소했어요. 인구가 감소하니까 노동력이 줄어들었어요. 노동력이 감소했죠. 그치? 됐죠? 노동력이 감소했어요. 근데 그것도 뭘 이끌었어요? Subsequently 이어지는, 그쵸? 이어지는 상승을 나왔어요. 임금에서의 상승을 나왔어요. 임금 상승이네요. 임금 상승.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그러나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야, 그러나. 여기까지. 이렇게 하세요. 자, 이런 문제들이 지금 흑사병이 발생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쭉 일어났는데 그 문제들 중에서 가장 즉각적인 결과, 눈에 딱 보이는 결과가 뭐예요? 인구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뭘 나왔어요? 노동력이, 뭐야, 임금, 노동력이 없어지면서 임금이 상승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요까지 이렇게 해서 문장 삽입이라고 불러요. 문장 삽입. 여기서 이제 밀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고 하면 돼. 그러나 나오니까. 그러고 나서 저자는 밀당을 하네요. 그러나 빨간색. 땅을 소유하고 있는 계층이니까 지주계층과 정부는 뭐 하려고 노력했어요? 커브. 아, 이 단어 너무 중요하죠. 이러한 디벨로프먼트. 디벨로프가 발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야기를 전개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발단, 전개, 절정, 위기, 결발에서 전개가 디벨로프먼트야. 사진에서는 현상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전개, 현상 이런 뜻이 있죠. 디벨로프먼트가. 이러한 현상이 뭔데요? 노동력이 빈칸 출원이죠. 이게 어디에 들어가면 되냐? 그러니까 여기 빈칸 문장 삽입 아주 좋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어디야? 이러한
현상은 이러한 현상이 가리키는 건 뭐야? 노동력이 감소하고 임금이 올라가는 현상이죠. 됐죠? 자, 퓨너티브는 뭡니까? 퍼니시에서 나온 거예요. 처벌하다. 퍼니시에서 나온 게 퍼니티브죠. 그러니까 처벌을 위한 뭘 통해서 법률 제정과 처벌 조치를 통해서 이러한 발달을 뭐 한 거예요? 커브. 뜻. 그쵸. 원래는 커브가 뭐냐면 얘가 도로고, 얘가 도로예요. 얘가 보도고, 얘를 커브라고 해. 연석이라고 하죠. 커브길 돌 때 보면은 자빠지지 마세요 하고 돌 갖다 놓은 거, 이걸 연석이라고. 이것도 연석이죠. 그러면 속도를 어떻게 해야 돼? 억제해야겠죠. 그쵸? 커브길에서는. 그 커브 억제하다. 리드트, 억제를 하면서 뭘 초래했냐면은요, 깊은 붕괴를, 낮은 계층이니까 농민층 사이에서 깊은 붕괴를 초래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 정부의 억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저기 농민들이 뭐 했어? 빡 돌았어요? 빡 돌았어. 그래서, 뭘 포함, 그러므로, 뭐 중 하나는, after effect, 보통은 이제 after mess라고 쓰죠? 헷갈려. 안 보여. 여기. after mess죠? 여파죠?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파라는 것은. 그러니까 부작용이라고 해도 되고요. 보통 이제 좋은 데다가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여파, 다시 말하면 이 플래그, 흑사병의 여파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종교, 사회적 대격변, upheaval, 그렇죠? 대변동. 그러니까 농민 반란이 일어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농민들이 반란이 1981년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디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 중요하죠. 사회에. 농민 반란이 왜 일어났어요? 흑사병 때문에 일어났네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야? 왜 농민 반란이 일어났는가죠. 이 글이 제목이지. 왜 농민 반란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인과관계를 묻는 문제는 글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